주요 뉴스입니다. 공주시는 지난 7일 공주대학교 옹룡 캠퍼스에서 공동육아 나눔터 2호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시는 지난 11일 강백년 사업원협 추진위원회 주최로 복지문화관 신축 등 종합개발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공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 2019 해외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계획과 사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65회 백제문화제 개최 결과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현황 관련 시 방역대책 등 제49차 정례 브리핑 소식 잠시 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공주뉴스의 한은지입니다. 가을 소식과 함께 앞으로 공주시의 알찬 시정 뉴스를 진행하게 된 한은지입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노력과 관심이 중요하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나누는 행복 나눔터, 공동 육아 나눔터 소식부터 준비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주시는 지난 7일 공주대학교 옹룡 캠퍼스에서 공동 육아 나눔터 2호점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공동 육아 나눔터는 지난 3월 여성가족부와 신한금융그룹 간 업무협약으로 추진된 것으로 옹룡 캠퍼스 옛 유아교육관에 조성됐습니다. 이곳에서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게 되며 앞으로 자녀 돌봄 품앗이를 비롯한 상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아르민 도서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는 강북지역 옛 보건소 1층에 들어선 1호점에 이어 강남 지역에 2호점이 건립됨에 따라 양육 친화적 인프라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는 지역 내 공동육아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입니다. 시는 지난 11일 강백년 사옥원역 추진위원회 주최로 복지문화관 신축 등 종합개발사업 준공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로부터 위탁받은 강백년 사옥원역 종합개발사업은 공주시 의당면 도심리 1원에 강백년 복지문화관 신축 등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주변 경관 정비를 통한 지역 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강백년 복지문화관 신축 등 강백년 사옥원역 종합개발사업 준공식을 계기로 마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나은 편의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주시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8일 2019 해외자원봉사단 발대식을 갖고 활동계획과 사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는 해외자원봉사단 21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지 활동계획 및 필리핀 바기오시 안내 등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한 교육이 펼쳐졌습니다. 해외자원봉사단은 오는 16일부터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국제 자매결연 도시인 필리핀 바기오시 산루이스 지역을 방문해 초등학교 시설 보수 및 수리, 미용 봉사, 현지 주민들을 위한 계단 공사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쾌촌 지역 학교를 방문해 도색 작업과 조경 및 벤치 만들기, 급식 봉사, 교육 봉사 등 다양한 재능 봉사 활동을 이어갑니다. 네, 공주시에는 다양한 재능을 가진 봉사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 우수 봉사자들이 많은데요. 저희는 이러한 분들에게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 박이오시 해외봉사활동을 추진하게 되었고요. 이분들이 현장에 가셔서 본인들의 재능이라든지 그리고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의 특기를 살려서 초등학교라든지 그 마을 속에 가서 다양한 본인들에 맞는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올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달 후원받은 의약품과 학용품, 생활용품 등 기부물품을 박이오시 빈민가정 아이들과 현지인들에게 전달합니다. 시는 국제자매결연도시인 박이오시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해외봉사활동을 펼치게 됐다며 박이오시와의 나눔과 교류활동으로 온정과 희망을 전달하는 한편 앞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간교류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리핀 해외봉사단 화이팅! 화이팅!
제65회 백제문화제 개최 결과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현황 관련 시 방역 대책 등 제49차 정례 브리핑 소식입니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치러진 제65회 백제문화제가 9일간의 대장정에 막을 내렸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태풍 미탁 등 큰 변수에도 단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방문객의 편의와 안전을 지켰으며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예술인 참여, 농특산물 판매 등 역사문화 축제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시민들의 욕구가 축제를 통해 잘 조화를 이룬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됐습니다. 시는 2020년도 주민참여 예산제 확대 운영을 위해 읍면동 지역개발사업 공모, 청소년 참여 예산제 운영, 읍면동 지역위원회의 자율편성 예산의 범위 확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11월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개최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예산 편성 이후에도 사업 집행 모니터링까지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주시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을 위해 시에서는 조례 제정을 전제로 2020년 본 예산에 2억 6천여만 원을 반영해 젊은 귀농인 영농기반 구축사업, 청년창농 공모사업 등 청년농업인들이 다양한 아이디어 사업 공모에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9-2020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추진 계획으로 10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생후 6개월에서 12세 어린이, 임산부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주시민의 38%인 4만 780명이 인플루엔자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시는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항체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11월까지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한일물산 주식회사에서 관리사무직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웅진식품에서 생산직을 모집합니다. 유구농어협동조합에서 정육원, 계산원을 모집합니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고 맑고 청명한 날씨가 반기는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가을의 또 다른 이름, 독서의 계절. 알알이 익어가는 곡식처럼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아가시면 어떨까요? 신바람 공주 뉴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